안녕하세요, 심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디진다 돈가스를 먹었잖아요. 오늘은 두 번째로 매운 거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매운 카레, 아주 매운 카레가 있어요. 여러분, 저게 좀 시끄러웠거든요. 또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아주 매운 카레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 먹으면은 무료로 이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요. 근데 아쉽게도 시간은 2시부터 3시까지. 그 이후에는 그냥 매운 카레 먹는 거예요. 4단계 진짜 맵다고 하거든요. 아, 저도 예. 찍고 있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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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봐야 되죠? 자, 구독자 여러분, V. 서로 인사하세요. V. 인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4단계 성공하신 분들은 식사비. 어머. 2시부터 3시까지만. 소바도 있고. 아, 나 모밀 먹을래, 모밀. 그 다음에 모든 카레 4단계에다가 네. 냉모밀 믹스야. 네.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 기본은 난식은 기본 맛을 봐야 되는데. 네. 저희 그 순살 치킨 가라아게 카레. 네. 그 기본 0단계로 하나 주세요. 오, 무료면 되네. 거기 카레가 3개가. 네네네. 너무 많으실 때 괜찮으세요? 아, 네. 네, 엄청 잘 먹어요. 허락해주셔서 네. 짱이야를 못 먹었어요. 아, 맞다. 근데 나 빈속이에요. 아, 오, 감사합니다. 내가 왔어. 오, 매운 냄새가 확 나. 매운 냄새가 확 나요. 어, 그래도 돼. 근데 무슨 맛이야? 와, 이게. 청양고추도 보여구나. 그래, 카레만 먹어봐. 오. 오, 이거 매운가 봐요. 나 청양고추를 확 입에 넣는 느낌이야. 저번에 제가 말했죠. 참으면 안 된다고. 그니까 쉬면 안 된다고 빨리빨리 먹어야 돼. 와, 나 소름 돋아. 정수리에 소름 돋았어요, 여러분. 매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 매운데? 어, 잠깐만. 어? 원래 물 먹으면 안 돼. 응. 어. 아, 잠깐만.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아, 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소바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일단 카레 다 먹고 소바 먹겠습니다. 아, 잠깐만. 너무 매워. 그냥 나 할 수 있어. 진짜 땀나. 와. 잠시만, 저. 뿌당.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내가 할 수 있다. 아, 잠깐만. 샐러드 먹어도 되잖아. 샐러드 너무 맛있어. 여러분, 멘트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말할 정신이 없네요, 지금. 먹었거든? 행복해. 거의 다 먹었거든요? 또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 위가 아파서 못 먹겠어. 아, 빈속. 먹어봤어? 와, 얼굴이 딱 한 개. 와,
제가 감아볼게요. 와, 다 먹었어요. 와, 다 먹었어. 몇 분이야? 와, 7분. 여러분, 7분 만에 왕카했어, 왕카. 아, 이제 물 뭐 더 해서? 아, 살 것 같아. 여러분, 진짜 싹싹 개운했습니다. 야, 나 그거 한 입만. 아, 살 것 같아. 소바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소바냐? 네. 어, 나 흡수라 이거. 나도 흡수. 오늘 되게 맛있게 먹는다. 이게 기본 카레고요. 다시 뜨겁게 먹으니까 다시 입에 배워. 와, 지금 명치가 뜨거워요. 아, 진짜 좀 쳐야겠어. 와, 진짜 막 속이 뜨거워. 어. 아, 어딘지 알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벌떡 뛰어가가지고 비장약을 사왔을까요? 이모 카레도 맛있네. 그 죽어도 책임 안 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나중에 오고 이게 위에서 입에서는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 되게 매운맛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스프부터 달라. 청양고추랑 무슨 여러가지 고추 맛들? 4단계는 진짜 웬만하면 도전할 수 없어. 저 못 먹어요. 진짜 아. 그냥 맛있게 즐기세요. 맞아요. 저희처럼 우아하게 네, 진실을 마시고. 아, 나 물 진짜 잘 안 먹는데 우리 계속 끓여 먹어. 와, 여러분 너무 이제 좀 소주 좀 가라앉긴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머리도 완전히 난리가 났고 배부르고 약을 사러 가면서 느낀 게 내가 굳이 이렇게 매운 거를 찾아서 먹어야 되나. 매운 거 아니더라도 맛있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해버렸어.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네.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구독보다 유인 많이 구독해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